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현입니다. 비트로드 이충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출발합니다. 네, 어제 뭐 큰 이벤트가 하나 지나갔죠. 네. FOMC 회의가 있었고 결과는 뭐 특별한 얘기나 정책이 없었어요. 네. 예, 인플레이션은 지금 일시적인 형태다. 많이 높은 상태인데 일시적인 형태라고 뭐 얘기를 했고 계속 뭐 선제적으로 안내하겠다. 뭐 갑자기 뭐 테이퍼링을 하거나 뭐 그런 금리 인상을 뭐 갑자기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뭐 진정을 시켰고요. 뭐 예상대로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점도표를 주목해야 되는데 네. 18명의 위원 중에서 13명이 2023년까지 금리를 뭐 최소 한 번은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 11명은 2023년까지 두 번 이상은 올려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7명은 당장 내년에 좀 올릴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뭐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뭐 어떤 예상을 하기는 좀 이르고 네. 일단 뭐 계속 하는 얘기가 여유 있게 네. 미리 충분히 시장에 영향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뭐 FOMC 회의는 사실 뭐 거의 매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주 있잖아요. 한 달 뭐 건너뛰어서 또 있는 달도 있고 그런데 뭐 중간에 또 안 하는 달은 뭐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것도 있고 1년을 놓고 보면 항상 매일 있어요. 네. 항상 매월 있는데 네. 그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달이 있긴 합니다. 그게 6월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FOMC가 계속 있을 텐데 이 다음에 중요한 이벤트는 그 8월에 있는 잭슨 홀 미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너무 고민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사실 아무도 맞추기 힘들고요. 예. 그 누구도 맞추기 힘들고 저희는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메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가끔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게 메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선호가 바뀐 거다. 그렇고요. 주가 좀 다 떨어졌고요. 골드도 떨어졌어요. 예, 비트코인만 이거 조정이라고 사실 할 수도 없어요.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조정 뭐 FOMC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떨어질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뭐 비트코인만 빠진 것 같은데 사실 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런 상황이다. 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점유율 뭐 그대로고요. 원화 가격 4,532만 원이고 알트코인도 뭐 특별히 튀어 올라오는 것도 없어요. 예. 네. 뭐 요 며칠은 뭐 특별히 튀어 올라오는 것도 없다. 뭐 그냥 평이한 상황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네, 이게 어제 봉이었는데 지금 1봉이고요. 이거 1시간 봉으로 한번 쪼개보세요. 시청자분들. 쪼개보시면 FOMC 발표 3시, 4시 전후 그 봉이 1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 위아래로 흔들었어요. 네.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예. 이런 식의 좀 그 흔들기가 많이 나와요. 암호화폐 차트에서는. 그렇고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제가 이쪽에서 한번 뭐 계속 조정받을 거다, 조정받을 거다, 조정받을 거다 했는데 저항점이다라고 예, 하셨죠. 상단 저항점이죠. 박스권으로 치면 상단 저항점인데 FOMC 때 뭐 어떤 얘기가 나와서 지금 뭐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사실 아무 이벤트가 없었어도 뭐 네. 이렇게 뭐 1, 2, 3, 4, 5, 한 7일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7일 올랐으면 또 충분히 이 박스권까지, 박스권 하단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떨어진다고 또 떡락이다 뭐 시즌 종료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에요. 네. 이 박스권이 저는 상당히 길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사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뭐 어떻게 뭐 4만 달러, 뭐 5만 달러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게 더 좀 부자연스러워요.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 유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그때는 정말 뭐 한 1, 2년 시즌 종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당장 크게 못 오르더라도 이런 상황이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가는 게 좋고요. 지금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큰 스윙 내긴 힘들죠.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요즘 그 단톡방을 보니까 선물 거래로 빠지셔서 네. 뭐 100배 레버리지로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조심하세요. 네. 예, 만 원, 2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모르시면 만 원으로 해도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선물로 100만 원치 코인 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물 거래는 예, 내가 투자 능력치가 뭐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네. 내가 한 초보라서 한 30점밖에 안 돼. 네. 그럼 내가 공부해서 뭐 70점 더 올릴 수 있겠죠? 경험을 쌓고. 그런데 네. 30점인 상태에서 선물을 내가 10배 썼다. 그러면은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이너스 뭐 10, 마이너스 30인 분들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굳이 수치화하자면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투자 능력치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마이너스 100이 된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시라는 당부의 말까지 하셨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코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SEC가 미국 첫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또 연기했습니다. 예, 뭐 연기될 것 같았죠. 네. 사실 6월은 뭐 이 4월, 5월 큰 하락장이 없었다면 저희가 좀 기대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좀 많이 빠졌어요. 결과적으로 거의 네. 반토막 넘게 난 거니까 물론 올라오긴 했지만 일단 뭐 6월은 예, 안 되는 거였고요. 안 되는 거였고 뭐 이유는 항상 똑같죠. 뭐 시장 조작과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암호화폐 패권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금융 선진국으로 넘어오면 올수록 법과 제도가 정비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뭐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아직 올해는 뭐 6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네. 건데 사실 저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대하면은 너무 실망이 크니까. 네. 예, 그리고 단기간에 뭐 몇 달 안에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재무장관이 IMF는 비트코인 법정 화폐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걱정했던 부분인데 네. 엘살바도르에서 그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IMF에서 뭐 어떤 제재를 건다거나 안 돼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일단은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아직까지 뭐 협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행이고요. 네. 엘살바도르는 자국 화폐가 없어요. 네, 달러를 썼어요. 달러를 썼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쓴다고 해서 달러를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법정 화폐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국 화폐가 없다라고 하면 전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있으니까 네. 우리는 원화도 있고 예 그렇죠. 되게 신기했었는데 아무튼 협상이 잘 돼서 원만하게 뭐 외부의 동의도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그 엘살바도르가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의 동의를 못 구하면 사실상 못 쓰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IMF다. 그래서 잘 원만히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예. 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빅4 거래소 외 고팍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높은 안정성 그리고 또 고파이가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성장세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DCG가 2대 주주로 올라왔잖아요. 아, 예, 네.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설명해 주시죠. 일단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나 뭐 해킹 문제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국내에 뭐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뭐 탑5, 탑4 이렇게 정할 때 그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보안적으로는 객관적으로 가장 안전한 거래소다라고 할 수 있고 고파이 같은 네. 다른 거래소에 없는 가상 자산 뭐 예치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성장세가 객관적으로
뭐 올해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회원 수도 최근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외부로부터 좀 투자도 받았죠. 네. 가상 자산의 큰 손, 네.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DCG가 고팍스 2대 주주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거래소가 있지만 고팍스가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가자.